권여선 작가의 단편집 안녕 주정뱅이에서 골라왔습니다. 그중 오늘부터 읽어드릴 작품은 이모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나는 태우의 친가 쪽은 번다 하지만 외가 쪽으로는 외할머니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았다. 그래서 그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 뵈었을 때 어머니가 외동딸이라 성격이 좀 센 편이었겠구나 짐작했다. 상견례는 중식당에서 했는데 어머니가 코스와 단품 등 모든 메뉴를 결정했고 아버지는 조금 툴툴거리면서 태우는 아무 말 없이 그 결정에 따랐다.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나서 태우는 큰이모와 외삼촌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언니와 남동생이 있다는 얘기였다. 그들은 우리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큰이모는 2년째 가족들과 관계를 끊고 잠적했고 외삼촌은 도박빚으로 수배 중이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결혼을 앞두고 굳이 이런 사실을 며느리와 사돈집에 알릴 필요가 있겠는가 고민한 끝에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큰이모가 병원에 입원하셨대. 다행히 엄마한테 연락이 됐나 봐. 무슨 병이시래? 말씀 안 하셨어. 그건 병이 심각하다는 뜻 아닐까? 그게 뭐 꼭... 나는 어정쩡하게 대꾸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의 병증에 대해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하루 종일 마음이 그랬어. 난 큰이모가 좋았거든. 태우의 마지막 말은 내게 모종의 압력으로 다가왔다. 이러다 도박빚으로 수배 중인 외삼촌도 며칠 안에 만취한 상태로 남편 품에 안겨 우리 신혼집에 들이닥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엄습했다. 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이모님의 병문안을 가기로 했다. 한 번쯤은 가보는 게 도리를 터였다. 어머니가 합리적이고 강단 있는 분이라 적잖은 의지가 되었다. 어머니는 길도 복잡하니 택시를 타자고 했다. 택시를 타고 가는 중에 시이모님이 어디가 아프신지 묻자 췌장암이라는 간단한 대답이 돌아왔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전이는 안 되었는지 물으려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그만두었다. 택시에서 내려 병원 입구를 향해 걸어갈 때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우리 언니인. 어머니는 잠시 움찔하더니 말을 바꾸었다. 그러니까 내 시이모는 아주 괴팍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정한 편도 아니다. 누구한테 민폐 끼치는 걸 싫어하고 차라리 자기가 손해를 보고 마는 성격이지. 나는 그런 점은 자매가 아주 닮았다고 생각했다. 난 좀 일찍 결혼한 편인데 결혼하고 나서는 친정에 자주 왕래하지 않았다. 친정이 싫었으니까.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나를 보았다. 이해하겠느냐 묻는 듯도 하고 너도 그런 건 아니냐 살피는 듯도 해 나는 움찔했다. 우리 언니는 평생 직장생활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엄마를 모시고 살았다. 그 집에 경철이 녀석이 그러니까 네 시 외삼촌 말이다. 걔가 가끔 들락거렸는데 걔가 돈 사고를 치면은 그래 이제 너한테 못할 말이 어디 있겠냐. 그럼 언니가 몇 번 물어주고 그랬지.
그러다가 우리는 어느새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다.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 서너 명이 우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 어머니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에야 다시 이 길을 이어나갔다. 그게 재작년 가을인가 그런데 언니가 갑자기 편지 한 장만 써놓고 사라졌다. 자기를 절대 찾지 마라. 당분간 모든 관계를 끊고 살겠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마음이 변하면 돌아오겠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참 내용도 놀라웠지만 그러니까 그게 뭐냐. 너도 글을 쓰니 알겠지. 그걸 뭐라고 그러냐? 나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다. 글에 담긴 그 기운이라고 해야 하나? 글자도 아니고 글씨체도 아니고. 문체요? 문체? 그런 걸 문체라고 하냐? 나는 모르겠다. 우리 언니도 옛날엔 글쟁이가 되고 싶어 했지. 널 보면 반가워할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언니 편지를 읽는데 문체인지 뭔지 들어있는 마음이나 기분 같은 게 으스스하게 느껴지는데 못된 말을 쓴 것도 아니고 다 평범한 말뿐이었는데 이상하게 무섭고 서럽더라. 난 그게 뭔지 궁금하다. 도대체 그게... 어머니의 얘기는 거기서 끝났다. 병실에 도착할 때까지 그게 뭐였는지 골똘히 생각하는 듯 했다. 시에모는 인사하는 나를 빤히 보더니 금세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너구나. 그 말이 너무 격의가 없어 나는 당황했다. 어머니는 병상에 누운 언니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고 시에모도 동생을 말갛게 올려다보았다. 침묵이 계속되자 나도 시모를 물끄러미 내려다볼 수밖에 없었다. 예상대로 그녀는 말랐고 거칠고 주름진 피부에 숱이 듬성듬성 빠진 머리를 모자나 스카프로 가리지 않고 그대로 내놓고 있어 아사 직전의 원숭이처럼 보였다. 어머니와 두 살 차이라는데 스무 살은 더 들어 보였다. 피곤해서인지 눈이 시려서인지 시모는 몇 초씩 눈을 감았다 뜨곤 했는데 퀭한 눈을 뜨고 무엇을 응시할 때면 눈의 흰자 위에 살짝 푸른빛이 감돌았다. 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뗐다. 병원비는 걱정 마, 언니. 걱정 마라. 시에모가 천천히 말했다. 되묻는 건지 중얼거리는 건지 애매했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 좋구나. 그래도 난 퇴원할 거다. 언니, 제발. 그래, 제발 부탁인데 엄마한테는 알리지 마라. 그 여인이 내 앞에서 우는 건 절대 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시모는 눈을 감더니 다시 뜨지 않았다. 어머니는 1분 정도 서 있다가 가자 하더니 병실을 나갔다. 짧고 어색한 병문 안이었다. 나는 홀가분한지 서운한지 알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혔다. 참 이상한 자매들이었다. 시트 밖으로 삐죽 나와 있는 시이모의 마르고 주름진 손을 보자
왠지 가기 전에 한 번은 잡아보고 싶었다. 이모님, 저 갈게요. 내가 손을 잡자 시이모가 눈을 반짝 떴다. 진물은 듯 젖은 눈자위 속에서 푸른빛이 거미줄처럼 가늘게 반짝였다. 너 글 쓴다며? 본격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그냥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라. 아, 네. 시이모가 웃음인지 찡그림인지 가늠할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내 집에 누굴 초대하는 건 처음이야. 아, 네. 송장 치우개는 안 할 테니 놀러 와. 네. 아이, 오지 마라. 오지 마. 고양이처럼 털어진 시이모의 말투에 나도 모르게 투정하듯 물었다. 아니, 왜요? 난 떨리는데 넌 심드렁하잖니? 아니에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요. 갈게요. 그래, 가라. 아니, 이모님 댁에 놀러 간다고요. 이모님은 무슨... 시애모가 뭐라고 중얼거렸다. 네? 이모라고 부르라고. 글자도 줄고 어감도 낮잖니. 놀러 올 거면 얼른 메모해라. 윤경호, 경기도 안산시. 이모가 태어난 후에 나는 그녀의 집을 규칙적으로 방문했다. 규칙은 그녀가 정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오후였다. 그녀는 매일 집 근처의 도서관에 다니는데 월요일이 휴관일이라고 했다. 나는 결혼 준비를 위해 대학원을 한 학기 휴학한 상태여서 시간이 여유로웠다. 아마 내가 살아온 서른회 중에서 그때가 가장 한가한 때였을 것이다. 이모는 안산의 외곽에 있는 오래된 소형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10평 남짓한 실내 공간은 잘 정돈되어 있었다. 아니, 잘 정돈되어 있다기보다 정돈할 것이 거의 없었다. 그녀의 집에는 없는 게 많았다. 텔레비전도 컴퓨터도 휴대전화도 집전화도 없었다. 당연히 케이블이나 인터넷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 뉴스는 어떻게 보시느냐 물었더니 도서관에 가서 거기 있는 컴퓨터로 본다고 했다.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었다. 그녀의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라고는 구형 냉장고와 세탁기뿐이었다. 옷장도 없었는데 붙박이로 설치된 이불장만으로 충분한 듯 했다. 집안 전체가 수녀의 방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릇이나 냄비도 몇 개 없었는데 그 때문인지 몸에 밴 습관인지 그녀는 설거지거리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바로 씻었고 빨랫감이 생기면 세탁기를 돌리지 않고 손으로 말았다. 이모를 처음 방문한 날은 좀 추웠는데 그녀는 커피가루만 넣은 뜨거운 커피에 설탕을 따로 내주었다. 그녀는 내게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태우와 어떻게 만났는지 물었다. 나는 부모님과 오빠가 있으며 남편과는 친구 소개로 만났고 만난 지 1년도 안 되어 결혼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래,
내가 잠적하기 전까지는 태우한테 여자친구가 없었지. 첫눈에들 퍽 좋았던 모양이구나. 근데 넌 그 애를 뭐라고 부르니? 신혼이니 모골이 송연하게 불러대지 않겠니? 나는 좀 부끄러워하면서 달링과 신랑을 합쳐 달랑이라고 부른다고 대답했다. 달랑이라고 부르면 달랑거리면서 달려오겠구나. 결혼도 하지 않은 그녀 입에서 튀어나온 뜻밖의 농담에 나는 당황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딱히 장난기라고 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았고 말투도 날씨 얘기를 하듯 무심했다. 내 숙기로 봐서 밖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게 좋겠다. 달링이랑 신랑이랑 합쳤다는 소리도 하지 말고. 다들 나처럼 생각할 거다. 달랑이는 달랑이로 들릴 뿐이니. 이모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나는 여러모로 놀랐다. 그녀는 실제로 수녀처럼 살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마시고 첫 담배를 피우고 20분 정도 아침 운동을 한다고 했다. 그건 운동이라기보다 그녀가 스스로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자세와 동작으로 구성한 일련의 스트레칭이었다. 간단히 아침을 만들어 먹고 씻고 10시쯤 가방을 메고 도서관에 간다. 필기도구와 지갑, 열쇠가 든 가방에 보리차를 담은 물병을 챙긴다. 책 먼지 때문인지 거기 오래 앉아 있으면 그렇게 목이 마르더라고. 나는 그게 췌장암 병증 중 하나였으리라고 생각했다. 도서관에 가면 일단 서가에서 책을 고르고 자리에 앉아 하루 종일 그 책만 읽는 게 그녀의 방식이었다. 내용이나 재미 같은 건 상관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글자는 읽을 수 있으니 한 글자, 한 문장, 한 페이지, 한 챕터씩 차례로 읽어나간다. 오후 2시쯤 집에 돌아와 점심을 만들어 먹고 다시 도서관에 가서 문을 닫는 6시까지 책을 읽는다. 책을 다 못 읽으면 대출에 가지고 와서 저녁을 만들어 먹고 잠들기 전까지 마저 읽는다. 도서관 휴관일인 월요일만 빼고 그녀가 도서관에 가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은 없다. 담배는 하루에 4개비만 피우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 점심 먹고 둘, 저녁 먹고 셋, 잠자기 전에 마지막 담배를 피운다. 술은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밤에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신다. 그날은 다소 사치스러운 안주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고 이모는 말했다. 예전에는 거의 요리를 안 했다. 하더라도 대충 만들어서 맛도 모르고 급하게 먹었지. 그러다 혼자 살면서 요리에 재미를 붙였다고 했다. 요리를 할 때 그녀는 더할 나위 없는 평온함을 느낀다. 요리는 불과 물과 재료에만 집중해야 하는 일이다. 요리를 하면 할수록 그녀는 요리가 창조적인 작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똑같은 요리를 반복해도 결코 똑같은 맛을 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실망시키기는커녕 더욱 매혹시킨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요리하며 1인분의 음식을 만드는데도 정성을 다한다. 1인분이라고 아무렇게나 만들면 더 맛이 없다. 그녀의 냉장고에는 항상 다시 국물이 준비되어 있고 씻어서 물기를 빼거나 데치거나 말려놓은 채소와 해물들이 다양했다. 그녀는 많이 먹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날은 한 시간 동안 공들여 만든 음식이 반 공기에 해물 죽일 때도 있다. 양은 보잘 것 없지만 맛은 그렇지 않아.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그건 사실이었다. 나는 그녀의 집에서 딱 한 번 저녁을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반찬은 조기조림과 시래기 된장국이었다. 비싼 조기가 아닐 텐데도 양념이 밴 살점은 달았고 시래기국은 깊고 구수한 맛이 났다. 조기도 시래기도 그녀가 제철에 무더기로 사다 손질해 말린 것들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가 무엇보다 깜짝 놀란 건 그녀의 생활비였다. 언뜻 보기에도 검소한 살림이라고 느꼈지만 그녀는 한 달에 65만 원만 쓴다고 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중 30만 원은 월세로 나간다는 것이었다. 용돈도 아니고 한 달 생활비로 어떻게 35만 원만 쓸 수 있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태우와 결혼해서 한 달을 살고 생활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따져보고 나는 어이가 없었다. 더 기막힌 건 크게 낭비할 돈이 없으므로 무엇을 줄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였다. 만져보지도 못하고 이체되는 돈이 예상외로 많았다. 그런데 35만 원이라니. 우리 부부의 휴대폰 요금과 아파트 관리비만 합쳐도 그 정도는 됐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야. 산술적으로 하루에 만 원씩만 쓴다 생각하면 되니까. 5만 원은 관리비로 나가지. 여름에는 그보다 적고 겨울에는 그보다 많고. 담배와 커피, 쌀과 김치, 휴지와 비누, 건강보험료 등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비용을 제하면 하루에 실질적으로 쓰는 돈은 만 원의 절반인 5천 원 정도라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5천 원이라면 택시를 타고 몇 킬로미터나 갈 수 있는 돈일까? 두 번째 방문 때 나는 커피와 케이크, 맥주와 담배 같은 것을 잔뜩 사가지고 갔다. 그녀는 그것들에 손도 대지 않다가 내가 돌아갈 때 도로 가져가게 했다. 네가 좋은 생각으로 사온 건 안다. 하지만 나는 내 가난에 익숙하고 그게 싫지 않다. 우리 서로 만나는 동안에는 공평하고 정직해지도록 하자. 나는 네가 글을 쓴다는 것도 좋지만 내 피부치가 아니라는 게 더 좋다. 내 피부치라면 완전히 공평하고 정직해지기는 어렵지. 혹시라도 네가 내 집에 뭘 두고 가거나 최악의 경우 돈 같은 걸 놓고 간다면 내가 얼마나 잔혹한 사람인지 알게 될 거다.
네가 먹을 간식을 사오는 건 괜찮아. 대신 다 먹고 가긴 해야겠지. 그렇게 그녀와 나는 두 달 남짓 나름대로 공평하고 정직하게 월요일 오후에 그녀의 집에서 만나 묽은 블랙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다. 누군가의 삶을 간단히 요약하는 게 가능하다면 이모의 삶이야말로 가장 간단히 요약될 수 있는 삶이 아닐까 싶다. 내가 만나뵌 적이 없는 그녀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 외할아버지는 약간 자폐적인 면이 있는 분이었다고 한다. 그에 대한 울분과 열등감 때문인지 몰라도 엄청난 술꾼이었는데 술만 먹으면 사는 일이 비천하다고 고함을 질러대곤 했다. 욕을 하거나 난동을 부리지 않고 오로지 사는 일이 이렇게 비천하다, 비천해 하고 외칠 뿐이었다. 그녀의 어머니인 시 외할머니는 나도 뵌 적이 있고 우리 결혼식에도 참석하셨다. 나는 그분이 무척 헌신적이면서도 당신의 그런 면을 남 앞에서 극구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성정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내 인상을 말하자 그녀는 유감스러운 얘기를 들은 것처럼 입가를 축 늘어뜨리고 말했다. 그다지 틀린 얘기는 아니야. 희생정신으로 똘똘 뭉친 옛날 여인이니까. 이타적인 면도 있고 인내심도 강하시지.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한 희생이냐. 무엇에만 배타적으로 이타적이냐 하는 거 아니겠니? 그녀는 자기 어머니에 대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했는데 그것도 우리 시어머니와 비슷했다. 어쨌든 그런 부모 밑에서 맏딸로 태어난 그녀는 대학 1학년 여름에 아버지가 술에 취해 넘어져 객사하는 바람에 가장 역할을 떠맡지 않으면 안 되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기업 홍보실에 입사해 55살에 홀연 사라지기까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그리고 2년여간 잠적하여 홀로 살았고 췌장암에 걸려 석 달간 투병하다 죽었다. 이것이 남자 같은 이름을 가진 윤경호, 그녀의 삶이다.